서치운도 없다. 두 번째 서치다. 2세트 대결 저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파란색 저그 김민철 선수입니다. 하려고 가로방 서치. 7시와 5시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첫 서치 안 당해가지고 괜찮겠는데? 이동하고 있고 저구도? 올해 1경기 서로 준비된 작전을 꺼내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장윤철 선수가 이겼어요. 네,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이 있었죠. 먼저 장윤철 선수가 미끼를 던져놓고 앞쪽에다가 캐논을 건설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정글링에게 발각되면서 그 캐논이 취소가 됐고 그 이후에 앞마당 예, 이후에 늦어진 탱크를 따라잡는 이런 형국에서 상대가 가라앉지만 빠른 데이터가 되게 많아서 정말 강력한 공격을 순식간에 퍼부었지만 줄여주면서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장윤철 선수에게 승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상대 레어 타이밍을 보고 프로브가 죽었습니다. 이번엔 선게이트네요. 이번에는 테크가 차이가 났었고 뮤탄 세리용으로 본진의 투캐논은 무조건 올라가. 순수빈님 안녕하세요. 그럼에도 이런 전략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스파이어가 예, 타겟트가 확실히 파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전제하에 저울링 뮤탈 콤보로 예, 확 그냥 올인을 쳐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은 안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이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 장윤철 선수 집중. 생더블이야? 나온 커서를 끝까지 살려내고. 와. 아니 근데 민철이한테 왜 선게이트를 준비 안 하지? 지금까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지한테도 그렇고 네. 현재도 그렇고. 자원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오히려 저그가 저기 역서치를 가서 첫서치가 됐죠? 모든 것의 상대의 모든 수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이제 잠겨진 문을 여는 약간 마스터키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던 게 구두론이었는데 그 구두론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초반 전략은 막았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어지는 가난한 상태에서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을 자, 경우 그런 식으로 패배할 김민철은.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경기에서 김민철 선수가 좀 보여줬었고 네. 첫 오버로드를 뜬금없이 이상한 반대 방향으로 보내게 되면서 생각보다 지금 빨리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네. 프로토스도 네, 저그의 위치를 확인해보려고 프로보 오는 거 보고 일단 드론이 11시로 갑니다. 5시 방향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도 트위처리 가스 늦게 보이기 때문에 11시에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론이 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걸 봐서 저그로도 보내면서 아 근데 이게 생더블이라 해체로 올라가는 타이밍 확인하고 준비한 게 잘 통하려나? 그럼 미처리가 이제 다전제 때 생각보다 저그는 거의 운영형 종족인데 준비한 거를 좀 알록달록하게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대관하고 있어요. 호재 이후에 지금 게이트를 올렸고 지금 정찰하면서 맞춰서 추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고 여기 쫓아가고 있죠. 네, 아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갈 지역을 먼저 가서 선점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프로브가 앞장섰거든요. 네. 아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바로 여기서 자, 일본 싸움. 예, 드론이 먼저 맞았어요. 네, 친구 왔죠. 하나 들어오죠. 돌입니다. 그럼 이야기 달라지죠. 네. 자, 일단은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본진 가스를 먼저 먹는 그 상황이라는 거. 어쨌든 이것은 저그 입장에서 예, 좀 더 이 공격적인 성향의 모습을 자주 보였던 김민철 선수가 그건 대놓고 말린 척 하고 있는 듯하기도 해요. 예, 발업 찍어주면서 저글링으로 분위기 살살 봐서는 그냥 막 치고 나와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973. 네. 바로 지금 히드라 테크 올리고 있어요. 이거 973보다 더 빠른 973이 아니라 네, 이거 트위처리 히드라거든요. 빨라요 일단.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 3회 처리를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이거 되게 큰 것 같은데. 타이밍상으로는 뭐 공격에 어쨌든 그 묵직함은 또 3회 처리 결국엔 보러 갈 텐데. 네. 안 가나? 여기 좀 확인하고. 계속 봅니다. 이게 3시 쪽에서는 뭐 당연히 저기 들어 선발업 히드라거든요. 그리고 3회 처리겠지라고 프로토스는 발업 되기 전에 오자 못 보냐 싸움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아저 조글린 발업 됐고 이중으로 좀 막아두고 있어요. 네. 지금 발업까지 됐습니다. 아예 끊어버리죠? 예, 서치까지 지금은 끊어가면서 저울링 숫자도 꽤 되는 상황이라 네, 추가 서치 나와요. 예, 추가 서치도 어렵고요. 네, 리무린이라 생각하죠. 뭔가 수상하다. 캐논이 왜 벌써 네. 올라가죠? 자, 지금 냄새 맡고 와, 있어요. 근데 히드라 생각해서 약간 캐논 떨어뜨려지고 끊겼기 때문에 위화감을 느낀 상태에서 네. 캐논을 엄청 빠르게 보험을 지금은 걸어놨고요. 지금 안마당 해야 처리만 있고 좀 추가의 처리도 짓질 않았어요. 예, 그 모든 자원들이 다 어디 갔을까? 분명히 네. 지금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알 수 있지만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네, 플레이가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자 히드라 모이고 있어요. 트위처리 첫 번째 경기처럼 도박수입니다. 아 근데 이거 캐논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왠지 막힐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죽었거든요.
네. 자 여기 지금 들어가서 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아, 차라리 가스만 봐서는 이건 정확히는 몰라요. 네. 네. 상대가 정확히 뭐 하는지 몰라요. 네, 히드로 나와요. 히드로 나와요. 정찰은 완벽하게 자, 질러 뛰는 거. 때문에 저 저글링을 잡아주면 진짜 좋고. 아 뭔가 알려주기는 해야 돼. 일단 저글링을 그래도 뽑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것조차 아 이게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지금 옵니다. 와요, 달려요. 자, 좀 더. 어, 아, 파일러님구나. 아니 좀 더 모아야 돼. 좀 더 사업 될 때까지. 이런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오는 저그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업 될 때까지 웬만하면 모르는 게 좋아요. 연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순간적인 대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대처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지금은 가야 되겠다 이제. 딱 이 트위드라 합류 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걸로 준비했을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위로 지금 지어주고 있는 타이밍인데요. 자, 네. 자 이게 사업 지금 타이밍 좋아요.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예, 전혀 모릅니다 아직까지. 네, 이제 알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좀 확인하고. 네. 마당에 해처리 추가가 없다는 걸 보고는 아, 지금 위험하다 느꼈을 겁니다. 네, 자 이곳까지 봉헌하고 있어요. 네, 하나 지금 완성될 때까지. 프로브의 희생이 네. 있더라도. 어, 근데 프로브 너무 잘 비볐는데? 라는 네. 이런 계산은 나오는데. 추가 지금 하나 좀 완성됐어요. 네. 자, 프로브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걸 올인을 의식하고 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오면서 일단 포지부터 깨고. 뭐 앞쪽 건물들은 다 못 살리는 상태인데 네. 이 프로브가 내려가면서 엄청 잘 비벼서. 어, 뭔가 막힌 것 같다. 이거 원질러 더 나오면 막힌다 이거. 프로브가 엄청 잘 비비긴 했었습니다. 네, 저 포지 두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어, 기자 한 번 더 막히면 그냥 저그는 그냥 죽니다. 네, 네. 자, 하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막혔다. 와, 캐론이 지어지고 있어요. 자. 더 난입해야 돼요. 뒤에 네. 캐론 지어지면 미래가 없어요. 자, 하나. 하나. 하나 깨고. 자, 여기서 약간의 피해 있어도 됩니다. 네. 와, 이게 생더블이라 이게 확실히 자, 테크도 빠르고 돈이 많아가지고 캐논 완성되고 지금 테크는 다 시작 빌드가 약간 달리네. 한 번의 승부수를 더 오늘 장윤철 승리시 500개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막혔어요. 다시 한번 장벽. 네, 지금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서야 되거든요. 예, 요즘에 김민철은 운영보다는 승부를 많이 본다라는 거에 네. 포커스를 잘 맞춰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야, 눈치를 기가 막히게. 예, 채면서 올렸어요. 와, 민철이 운영해야 되겠는데 이거. 보자마자 프로브도 같이 빠르게 동원되면서 네. 엄청 잘 비볐거든요. 우와. 어, 근데 윤철이 오늘 왜 이렇게 단단하냐? 깨진 상황인데. 문제는 D가 없는 지금 저그입니다. 저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눈 앞으로 확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프로티스 바로까지 듣네. 뻔히 다 상대의 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네. 문제라고 문제. 그렇죠. 지금 비나리 좀 많이 났거든요. 자 지금 벽을 지금 계속해서 세우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프로브도 생각보다 꽤 많이 살아남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네. 3회 처리 짓긴 했는데 잡을 수 있는 이 솔직히 가망이 없죠. 어, 서세호가 계속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점점 더 위험 수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발업도 됐어요 질럿이. 네, 이런 것도 히트를 안 죽으면서 네, 위에서 때려줄 수 있는데 너무 급하네 미네랄이가. 이제 안정적으로 더 소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네랄 쪽으로 네. 봤을 때 본질의 게이트웨이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 입구 쪽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지지. 지지.